셜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문가 아놀드입니다. 자, 체리데이 선영과 아놀드의 몸짱 만들기 오늘로서 28일차인데 오늘 28일차 선영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놀드는 너무 수다가 많다. 괜찮습니다. 제 말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미션을 갖고 왔을지 궁금한데 우리 선영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짜잔. 자, 오늘 28일차입니다. 28일차. 네. 자, 오늘 어떤 미션을 주고 가실 겁니까? 네, 오늘은 네. 제가 하체 비만이랑 네. 하체 쪽 운동을 할 건데요. 네. 네,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인데 점프 스쿼트예요. 네, 사이드 점프 스쿼트. 한번 시범으로. 네. 하나. 아, 투 스텝을 하면서. 오, 두 번째 동작은? 네, 해보세요. 하나, 아, 어깨 운동과 스쿼트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가보실 거고. 자, 오늘 그 미션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시작. 하나, 오케이. 자, 다리 사이드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종아리에도 운동이 될 것 같고요. 엉덩이, 복부, 상체 운동까지 다. 네, 좋은 운동이네요. 예. 네. 약간 스텝도 맞출 수 있어서 괜찮은 운동 같아요. 역시. 네, 휴식. 자,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 할 때 손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프론트 레이즈 동작까지 해서 덤벨을 가볍게 들고 하면 어깨 운동도 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자, 여러분, 4분의 미션입니다. 선영이가 드리는 4분 동안의 운동인데 이 운동만 따라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요. 음식 조절만 잘하면 이 정도 4분의 운동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타임.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극심한 야외 운동을 자제해 주시고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 오케이. 네. 선영이 그 유니폼, 그 운동복을 보니까 이제 진짜 봄이라는 생각이 연두색. 그 왜 겨울 내내 잠들었던 나무가 처음에 순을 틔울 때 아주 연한 연두색 하잖아요. 예. 자, 오늘로써 28일이고 이제 조만간 30일이 되네요. 선영이가. 예, 세월 빠르네요. 예,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벌써 4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휴식. 사이드, 사이드. 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시면 느낌 아니까 느낌 팍팍 올 겁니다. 휴식. 이게 4분 따라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왜 운동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선영이 얼굴만 보고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따라해보시고 와, 선영이가 체력이 정말 좋구나. 예, 그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예, 저도 해보는데 만만치 않아요. 휴식. 이제 두 번 남았네. 네, 그러면 또 오늘의 미션을 끝냅니다. 자, 시작. 하나. 휴식. 자, 마지막 한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자, 이렇게 오늘의 미션 끝났는데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